지금 차가 네. 이게 지금 홈플러스 차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탑을 중고탑을 그냥 중고 윙을 올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차를 팔고 그냥 차를 구입을 하는 게더 네, 디젤 트럭입니다. 여보세요? 네네. 아, 예, 딴게 아니고, 1톤 영업용 만마 좀,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뭐, 판매하시게요? 구매하시게요? 구매요. 아, 예. 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1톤에 장착하시게요? 네네. 1톤의 차량 연식은요? 아, 20년식일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차예요? 네네. 20년 장착할 거는 지금 이 그게 남발값 제외하고 나머지 그 수수료가 얼마 정도 드네요? 지역이 어디시죠? 여기 안동요. 차량은 차장님 명의로 등록이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법인 넘버 달고 있는데 아, 임대 여기 넘버, 위스탁 계약 관계예요? 네네 그거 이제 여기 말일 날짜로 이제 끝나거든요. 사장님이 위스탁 계약자예요? 네네. 그러면 그 차를 사장님 명의로 이전할 때는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는 면제예요. 아 면제고요. 예전에 한번 냈던 이력이 있어서. 네네. 예, 변경 등록비 뭐, 15,000원, 요렇게 들어가고, 요쪽 네네. 넘버 쪽에는 대행비랑 넘버 취등록세랑 협회 가입비. 근데 협회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나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네네. 보통은 다들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그러면, 꼭 가입 안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상관은 없죠. 가입은 안 해도 되는데, 협회를 뭐 네네. 공문 발행하고, 그 자격 증명 네네. 있잖아요. 차에다 비치하는 거, 네네. 그 사진 들어가 있고, 그거는, 취업 보고는 거기다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입 안 하면은 그런 거를 발급 안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쪽에서. 돈 내고 하는 거죠. 아, 요거 그러면은 만약 하게 되면은 뭐한 열흘 이쪽으로 정도 올라가야 걸리거든요. 되나요? 예. 근데 금액이 이게 뭐, 1,200도 아니고 전화상 뭐 서류 등기로 하기도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네. 아니, 한번 가야 도장도 찍고 된다던데. 하면 설명도 들으시고, 그 네네. 유튜브 보셨잖아요. 네네. 네, 다들 멀리서도 한번 오시는 이유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시간이 안 난다 그러면 뭐 서류 등기로 받고 이렇게도 해드려요, 저희가. 그 지금 차가 이게 지금 홈플러스 차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제 그 차를 갖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윙바디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탑차일 거 아니에요. 네네. 탑차인데 탑차는 콜바퀴가 그러니까 윙으로 그게 구조 이제 변경하고. 그러니까 미리 남발을 달아놓고 구조 변경을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게 중고탑을 그냥 중고윙을 올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차를 팔고 그냥 차를 구입을 하는 게더 차가 20년식이라고요? 나을까요? 예. 주행거리는요? 지금 8만 킬로인가 하여튼 10만 킬로 안 돼서 오토미션이에요? 네 그건 무조건 타세요. 그거 가야 돼 가는 게 내리고 맞나? 올리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판매할 때 감가가 크잖아요, 탑차들은. 네 사는 가격은 제각 다 줘야 되니까. 한편으론 그거 정리하고 또 사면 또차 취등록세 또 내야 되잖아요. 그안 그래도 요즘 차값도 보니까는 만만치 뭐, 않더라고요 아예 차가 이제 그래서 신차가 늦어지니까 만만치 않아요. 신차급들은 신차보다 훨씬 더 비싸요, 가격이. 윙바디 아 같은 이게 거 신차급 살려면 한 3천 줘야 돼요, 요즘에. 그럼 일단 요거 회사랑 이제 요거 이제 계약이 끝나면은 이제 요거 아니죠. 일단 그 전에 이제 해야죠. 앞으로 왜냐면 얘기를 말일까지가 계약이니까 네네 요거 하는데 한 열흘이나 한 일면 한 2주 정도 소요돼요. 근데 이 남발을 일단은 저쪽에 떼줘야 아니 되나요? 아니고 이게 진행하면서 네 저쪽에서 마지막 할때 등록 서류를 이제 법인 회사에서 넘겨 받아야 돼요. 사장님 명의로 이전하는 서류를. 그러니까 남발을 뜯어서 주는 개념은 아니고 사장님이 넘버를 달면서 기존에 있는 남발을 등록사업소에 제출을 하면 반납을 하면 걔네는 새로 이제 신규로 찍어내는 거예요. 뭐 뜯어서 알겠습니다. 반납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게 되면 한번 네, 다시 전화 참고하시고 드리겠습니다. 네, 미리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